연예계 대표 사조직 용띠 클럽 멤버들이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뭐 예전부터 뭐 5시도 모여서 뭐 프로그램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방송으로나마 한번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더 늙으면 못한다라는 예 저희 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요.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.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잘 쉬다 왔고요. 시청자분들도 우리 친구들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차태현, 김종국, 장혁, 홍경인, 홍경민 등 76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의 모임 용띠 클럽. 방송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이름을 만들어준 거죠. 저희들을 이제 섭외하고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섭외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띠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. 저희가 저희 입으로 세상스럽게 용띠 클럽으로 하자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되게 싫어했습니다. 네. 예. 저희는 PD도 바꿀 생각이었는데 너무너무 별로 안 좋아서 저희는 방송국에서 만들어준 이름 결국은 방송으로 나오네요. 대단한 분들입니다. 방송사. 이 다섯 남자가 방송을 통해 우정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저희는 좀 되게 신경 안 썼죠, 그죠? 욕만 안 했죠? 아, 뭐 욕도 했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예, 저희는 그냥 막 했습니다. 사실 이번에 뭐 예, 웃기려고 한 것도 없었고. 용띠클럽의 유일한 솔로인 김종국은 유부남들과 여행을 하며 결혼에 대한 욕망을 키웠다고 하죠. 전적으로 저는 여행하면서 이 유부남들이 다 너무 부러웠습니다.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진짜. 예. 좀 뭐 박차를 가해서 예. 빠른 시간 안에 예. 제가 고민 상담 많이 하고 있고요.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예. 도와줘요. 제가 그 여행하면서 우리 종국이만 솔로인데 근데 아마 제가 이번에 종국이랑 여행을 하면서 종국이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이제 눈도 높고 아니요, 눈 안 높습니다. 너무 효자고 아니야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좀 예. 힘들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과연 김종국의 로망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20년 지기 친구들의 특별한 여행기 용띠클럽 철부지 브로망스에서 확인하세요.